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유리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봤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악기 소리를 뛰어넘는 휘파람 소리를 들려줬는데요. 세계 휘파람 대회 현장 저희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특히 우승하신 일본의 시바타 아키코시는 정말 산속에서 들을 법한 새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는데 동현 씨는 혹시 휘파람 좀 잘 부시나요? 저는 내보면요. 이 정도? 오. 저도 약간 새 같죠? 네. 저보단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소리를 못 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도 어쨌든 이런 재능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특히 밤에는 어른들이 이 재능을 못 펼치게 합니다. 그렇죠. 밤에 휘파람 불면은 귀신 나온다. 그리고 뱀 나온다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휘파람이라는 게 기분 좋으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휘파람은 기분 좋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휘파람이 절로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휘파람 절로 나는 기분 좋은 날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샵 2353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사진, 사연 모두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순서는 우리 동네 대소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에서 먼저 우리 지역 김해부터 가볼까 합니다. 김해 삼방시장에서 아주 통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줍니다, 대가리.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주말의 행복. 비단의 장사 왕소방 명월이 한 가격 저렴하고 물건 신선하고 야채도 그렇고. 저 큰 마트보다 훨씬 낫습니다요. 갈 때는 빈손으로 올 때는 양손 가득. 내는 거, 긁는 거, 찍는 거 다 됩니다. 소풍 가자, 삼방시장. 오늘의 반찬거리, 간식거리 단번에 해결해주는 곳. 네, 두 개 1,000원씩. 왜, 뭐 줄까? 한 개. 푸짐한 인심과 순박한 정이 살아있는 김해 삼방시장을 찾았다. 이거 봐도 딱 맞는데? 아니다. 지금 내 차. 전 제 차 이거 봐. 정겹고 소탈한 분위기 속에 어라라 중앙 통로를 점령한 의문의 하얀 탁자? 예대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 시장에서 파는 제품들을 좀 싸게 팔기 위해 가지고 매주 할인 행사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설마 제 고 방출? 자 오늘만 태양초 안 돼 많이 드는 자 해태양초입니다. 끝내줍니다 대가리.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 올리는 대신에 이제 좀 예쁜 거 좀 사게 가져와서 그 올리고 요 거 와서 팔라고 예쁜 걸 나눠. 아침 일찍부터 만들고 튀기고 지지고 상품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 물건 보시면 아시겠네요. 우리 시장 상인님 전부 다 그래. 재고는 없습니다. 일명 삼방시장 소풍장터. 우리 삼방시장은 소풍시장입니다. 각자 평소에 팔고 있던 제품들을 매대로 갖고 나와서 평소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도 하고 또 뭐 상인들과 또 소비자들 간에 그런 서로 소통도 하고. 삼방시장은 다른 데보다 더 시원해요.
쾌적하고 시원한 쇼핑 환경까지 준비 완료. 지금부턴 넘치게 골라도 사치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평일에 3,000원 받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토요일만 2,000원. 이게 2,000원이에요. 토요일마다 2,000원. Let's go! 오후 1시부터 본격 개장. 침샘 꼴깍. 식욕을 자극하는 먹거리 행렬을 보라. 불티난다, 불티나. 얼기 전에 다 가져가. 어머님 잘라 드려. 싸지, 그러면 너. 비싼 거 없어요, 삼방시장에는. 가격 저렴하고 물건 신선하고 야채도 그렇고. 거의 반값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저 큰 마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초 반성이 제일 쉬웠어요. 지금은 겉절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겉절이랑 파김치. 알타리도 많이 나가요, 알타리. 울어도 봤어. 웃어도 봤어.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찡그림 하나 없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삼방시장 좋아요. 다 친절하시고. 다른 데 가면 전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하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잘 된다, 고맙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상인들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기분 좋고. 우리 시장이 소풍 가자 삼방시장 아닙니까? 소풍 갈 때 다 즐겁다 아닙니까? 거기 안에 상인들도 즐겁고 또 소비자들도 오면 즐겁고 뭐 장보러 나오면은 행복한 시장. 네? 장보러 나와서 뭐 항상 즐겁게 해요. 네? 가격도 싸죠. 상품도 좋죠. 그것도 모자라 지갑을 깜빡해도 괜찮다고요? 엄마, 이거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카드 같은 거랑 뭐 이런 거는? 네, 카드 다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는 거, 긁는 거, 찍는 거 다 됩니다. 현금이 필요 없다고요, 제로페이가 있으면. 제로페이 다 돼요. 이것이 바로 제로페이 선도시장의 위엄. 단돈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바코드만 일단 으아 들이대. 상인들은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경남에서는 다 됩니다. 아, 경남에 됩니다. 게다가 문화관광경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까지. 삼방시장 소풍 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들. 이번엔 장보러 나온 김에 기왕 쌓고 가실게요. 쉬어가는 북카페도 짜잔. 전통시장 최초 다람쥐 미니기차. 삼방시장의 마스코트다. 저희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저희 시장에 오시면 무료로 이 다람쥐 미니기차를 타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들에겐 천국이 따로 없네. 아이들이 오면 엄마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다람쥐 기차를 탈 때 실제 엄마들은 쇼핑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시장에 오는 굉장히 즐거워서 자주 엄마하고 아 삼방시장 가서 기차 타러 가자 이렇게 하니 당연히 젊은 엄마들이 나오니 매출도 또 상승되고 뭐 이걸로 인해서 한 일석삼조 이렇게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며 전통시장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는 삼방시장. 아니 이건 또 뭐래요? 롤러 쿠폰, 공짜 없는 쿠폰. 예, 상품권 여러 가지 나와요. 그냥 가기 아쉬울 땐 돌려라 돌려. 뒤에서 누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가지. 뭐 받으셨습니까, 아버님? 쏠쏠 거예요. 감사. 어, 이 하는 재미지 뭐. 이 돌리는 재미. 마지막 즐거움까지 야무지게 챙기다 보면 뻥 먹고 알 먹고
장 보고 상품권도 업고. 네, 필요한 물건들이나 뭐 장 보실 때 이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뭐든지 이제 하시는데 쓰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고요. 오늘 완전히 득템하네. 한방시장에 애들 데리고 매일 옵니다. 맛있는 반찬도 사가고요. 문장하세요. 많이 와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박자 고루 갖춘 주말의 소풍. 10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장바구니 꼭 챙겨서 토요나들이 떠나요. 네, 김해 삼방시장 다녀왔습니다. 정찰제는 기본이고요. 할인 행사도 많고 결제 방법도 다양하고 시원하다고까지 하니까 이 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내는 거, 긁는 거, 찍는 거 다 되는 김해 삼방시장이었는데요. 영상에는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 시장 주차장 바로 옆에 고객센터가 있다고 하고요. 1층에는 무인 카페, 삼방 톡톡이 있고 2층에는 노래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정리해보면 대형마트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1년 내내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오늘 만나본 소풍장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와 맞물리는 9월 14일 토요일에는 하루 쉬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룩셈부르크 아아 알리바바 뭐예요? 이걸 무지개요. 엄마 무지개 가보자. 근데 갈 수가 없어. 갈 수 없어? 응. 이 무지개요. 무지개 하나 이렇게 무지개 버텼어. 이렇게 터졌어. 무지개 봐요.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박보경입니다. 오늘 알리바바는 거제시 양정동에 사는 4살 다민이 영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제보해주신 다민이 어머님 감사드립니다. 네, 무지개 갔다고 너무 서럽게 울길래 귀엽기도 네. 했는데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무지개 가지마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던데 영상 자세히 보니까 쌍무지개 같더라고요. 다민이의 슬픔이 아마 두 배로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제 이 거제시에서는 쌍무지개를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요. 아마 이 쌍무지개가 퇴근 시간쯤에 나타나서 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민이도 퇴근을 하는 아빠를 기다리려고 계속 창밖을 보다가 이 쌍무지개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말씀해주신 이 쌍무지개가 네잎클로버처럼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민이는 비록 울었지만 저희 덕분에 또 웃기도 했고 좋은 기운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알리바바도 여러분께 행운을 팍팍 드리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하동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알리바바 우리나라 5대 강 중 수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강. 지리산의 장어망을 한층 부각시켜주며 하동의 너른들을 품어주는 강. 내일부터 이틀간 은빛 백사장 눈부신 섬진강에서 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이 한눈에 보이는 평사리 공원에서 내일 밤 8시 섬진 강바람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올해 첫 영화제에서는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독립영화 5편이 함께합니다. 내일 상영할 영화 중 하나인 나부야 나부야는 화계면 단천마을에서 78년을 함께한 노부부의 일상을 담은 영화라 더 뜻깊을 것 같은데요. 선선해진 바람을 섬진강에서 맞으며 따뜻하고 깊은 영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쨍했던 여름날이 노을처럼 은은하게 퍼져버리고 점점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지나간 것은 늘 아쉬운 법. 화려한 햇빛이 그립다면 온 사방이 햇님으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함안의 강주마을인데요.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길게 제7회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열립니다. 하늘은 파랗고 들판은 샛노란데 그 가운데 오솔길을 걷다 보면 마치 명화 속에 들어간 기분인데요.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가득 품은 해바라기들과 사진도 찍고 함안의 싱싱한 농특산물 쇼핑도 하고 각종 먹을거리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어릴 적 외갓집 같은 강주 문화마을. 여러분들을 향해 한껏 웃음 짓고 있을 해바라기 보러 가요. 찬란했던 과거 역사와 추억이 많은 도시 김해에 어이! 소녀시대! 어이,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왔다고요? 소녀시대가 아니고 연극 써니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공연을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 중인 배우들. 이 배우들은 보통 배우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데요. 뭐 늦게 들어도 돼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 열심히 연습하고 가서 가야죠. 배우들 모두 김해 시민들. 지난 4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됐습니다. 김해 시민극단은 2017년부터 김해 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고요. 김해 시민들에게 공연 예술을 좀 더 알려드리고 그 시민분들이 생활예술에 이제 익숙해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배우의 공간은 전혀 거리가 멀고요. 연극을 좋아하다 보니 한 번쯤 저기 서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집에서 분식으로 때우고 있을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현재 맡은 역은 1인 5역입니다. 그래서 DJ, 그다음에 학생 주임, 남편, 준호, 마지막으로 변호사 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험이 있던 사람들 절대 오디션 합격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참 경험 하나도 없는 분들을 선발하게 된 거죠. 영화 써니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이 장면. 살면서 한 번도 연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만 특별히 가려뽑은 김해 시민극단 3기. 잘할 수 있을까요? 대사부터 엔딩 군무까지 라이브로 다 가능합니다. 모두 각자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계속되는 연습으로 힘들 법도 한데요. 지칠 줄 모르고 연기하는 모습이 천상 배우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시간 맞추는 거니까 이 시간을 기꺼이 귀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무대에서의 간극을 서로서로 메워줘서 무대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저 객석이 빼곡하게 들어차겠죠. 이제 일주일 남은 공연, 기대와 함께 아쉬움도 있다는데요. 눈물 안 나게 어떡해.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져서 공연 중에 있던 그 모임의 마음들하고 그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기대는 노! 하지만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박수 칠 준비는 가득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열정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게 준비를 했는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시민극단 3기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써니 공연 2019년 9월 4일 5일 저녁 8시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시민 배우들이 준비하고 있는 연극 써니의 연습 현장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마추어 배우지만 연습 열정만큼은 정말 프로 못지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저는 영화 써니를 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욕배틀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연극에서도 이 욕배틀이 나올까요? 네, 저도 그 장면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네. 이 욕배틀 장면 연극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영화 써니가 15세 관람가였다면 연극 써니는 8세부터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욕하는 건 좀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명장면이었으니까 아마 써니 순한맛 버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을 행사도 알려주셨는데 하동에서 섬진 강바람 영화제. 근데 이 영화제 관람료가 무료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이들 오시라고 영화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료입니다. 딱 한 가지만 챙겨오시면 되는데요. 이 영화제가 평사리 공원 모래사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깔 돗자리 하나만 챙겨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안에서 열릴 강주 해바라기 축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내일 개막한다고 하죠. 지금 꽃이 많이 피었을까요? 네, 지금 가시면 제일 예쁘다는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가면은 사실 작년에는 이 해바라기 축제가 7월 21일부터 열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면은 더 예쁜 해바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7월 21일이면 7월 말이고 그때 여름과 그리고 올해 여름도 무조건 더웠지만 정말 더웠지만 그때도 만만치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작년 여름 특히 더 더웠죠. 네. 그래서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작년 해바라기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이 대폭 감소했었다고 하는데 이번 축제는 시일을 늦춰서 여는 만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내일부터 또 추석 끝나는 주까지 2주 동안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양이 물론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할 시원함과 특별함을 동시에 잡은 이색물에 만나러 가보시죠. 시원함을 찾아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 아니,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긴 그냥 고깃집인데요? 시원함아, 어디 있니?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거 찾으러 왔는데 뭐 다 고기네요? 뭐 시원한 건 없어요? 시원한 거 있습니다.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시원함을 주리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살얼음 육수 위로 신선한 재료를 푸짐하게 올려주고 이 집만의 기미병기, 홍두깨살도 힘을 보태서 무더위로 지친 손님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풀어줄 무려 1등급 한우 육회물의 완성이여. 와, 아니 이게 육회 비빔밥 같은데 물회라예요. 어머, 사장님. 잠시 와보세요. 네. 아니 여기 고깃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물회인데 어떻게 이 물회랑 육회랑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고깃집이지만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고 들어왔을 때 손님 입맛을 조금 더 돋우면서 뭔가 좀 그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데 맛이 과연 어떨지. 육회가 입에서 진짜 살을 녹네요. 이걸 보시면 오이, 배 이런 일반적인 물에 들어간 재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육회랑 따로 놀지 않고 이게 다 모여가지고 깔끔해요.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진짜 시원하다. 이게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밥도 싫고 입맛 딱 떨어졌을 때 딱 이거 하나 먹으면 원기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물에 먹을 때 면사리 다들 드시잖아요. 이 육회 물에 면사리까지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이게 이 더운 날, 이 폭염 경고 막 이런 거 떨어지는 날에 고기는 먹고 싶은데 더운 불판에서 어떻게 그걸 땀 흘리면서 또 먹어요. 딱 그런 사람들이 시원한 이 국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딱 그러기 좋은 것 같아요. 오, 해치. 오, 사장님. 너무 더운데 시원한 거 한 그릇만 주세요. 많이 덥죠. 제가 안에다가 물을 준비해. 아니, 사장님. 아, 특별한 물회라더니 그 특별함 어디 있나요? 물이 났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가요? 일단 드셔보십시오. 맛이 끝나죠. 응? 아니, 사장님? 사장님? 아니, 물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신선한 채소들과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사장님만의 특별 양념으로 만든 육수까지 시원한 바다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걸 보고 우리 물에도 콜라보가 됐을 때 어떤 맛이 날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 고소함이랑 우리 야채랑 물의 육수의 새콤달콤함이 또 잘 어울려지더라고요. 이제 말로 보라 설명할 수 없는데 일단 드셔보시면은 다들 만족하시고 가셨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어서와요. 아보카도 물에는 처음이죠? 시원함과 비주얼까지 확 사로잡은 아보카도 물에 나갑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물에, 와, 이 그릇이 어항 같아요, 어항. 바다를 한가득 여기 빡 담아놓은 것 같아. 이 비싸고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네. 물에 가장 핵심되는 육수를 먼저 먹어볼게요. 오, 와, 제 얼굴보다 더 크지 않아요? 육수부터 너무 맛있어서 이 그릇 통째로 삼켜버릴 뻔했어요. 매운탕 딱 먹으면 되게 얼큰하고 시원하잖아요. 아, 이거 속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쫙 시원하게 퍼진 느낌이에요. 자, 이번엔 주인공 아보카도를 만나볼 차례죠. 삼합, 아보카도, 회, 채소 이렇게 딱 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보카도가 그냥 느끼하거나 버터 맛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육수랑 어우러져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물의 시원함과 아보카도의 담백함, 이 조합이 떡볶이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처럼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끊임없이 들어가는 마성의 아보카도 물에, 특별한 이색물에 검증 완료. 오늘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시원해지려고 이렇게 시원한 물회를 또 먹어봤는데요. 날이 더워도 제 안에는 가을이 벌써 찾아온 것 같아요. 입맛은 돋궈줄 시원함을 찾는다면 속까지 얼려주는 시원함은 물론 새로운 궁합으로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시원한 물회로 입맛은 살리고 더위는 날려버리세요. 낮에도 밤에도 경남의 모든 순간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흔히 경추디스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바른 표현입니다. 추간판, 즉 디스크의 일부가 튀어나와서
척추신경을 눌러 생기는 병입니다. 경추디스크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은 많이 써서 디스크 자체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퇴행성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노화, 무리한 사용, 약한 목근육, 잘못된 자세의 반복, 흡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자목과 같은 목뼈의 퇴행성 변화가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젊은 나이에도 경추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로는 스펄링 검사가 있습니다. 스펄링 검사란 환자의 목을 뒤로 젖히고 통증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위에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팔에 통증이 발생하고 저리면은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체형 분석 검사는 전체적인 체형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거나 환자에게 일자목 등 본인의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침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침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각종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혈자리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추나 치료는 올해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더욱 편리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추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으로는 목 주변에 있는 천주혈, 풍지혈, 풍부혈 지압이 있습니다. 손날에 있는 후계혈도 목이 아플 때 많이 쓰이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도 역시 수시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세 가지를 아, 저, 시 세 글자에 담아보았습니다. 아, 아프고, 저, 저리고, 시, 시자 목커브가 일자목이 되면 경추디스크를 의심하고 진료받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경추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네, 영상 보면서 여러 혈도 눌러보고 목도 돌려보고 자세도 좀 고쳐앉게 됐는데요. 네. 이 디스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절을 무리하게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목과 관련된 이 경추 디스크는요. 보통 자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요. 평소부터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을 하거나 컴퓨터 할 때 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지속되면 이제 경추 디스크라고 하죠. 거북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무엇보다 목뼈는 허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경남아 사랑해 보실 때 TV 너무 앞에 와 계시다면요. 뒤쪽으로 좀 물러나시고 어깨도 좀 축 펴고 기지개를 한번 쭉 켜시면서 남은 경남아 사랑해 저희와 함께 쭉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는 방방 곡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추석 필수품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과 맛보러 경상북도 예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맛을 찾아서 도착한 곳은 경북 예천군. 고즈넉한 풍경이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전통의 맛 그대로 달콤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전통 한과를 만드는 곳입니다. 오, 한과. 한과 하면 명절 때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년 내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통 간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한과. 푸짐한 상차림 가운데 묵직한 존재감 자랑하는 한과는요. 약과, 유과, 강정 등 우리 고유의 전통과자 모두를 뜻하며 명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전통 디저트라고 하죠. 때론 바삭하게, 때론 쫀득하게 현대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예천하면 또 무엇이 유명할까요? 예천의 맛있는 먹거리 하면 그것도 제가 알죠. 리포트 생활이 몇 년인데 예천하면 순대, 예천하면 막걸리, 예천하면 맛있는 감 준씨, 이게 유명하죠. 어? 예천하면 곤충이 유명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예천은 곤충이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곤충을 넣은 고수의 약과를 만들 거예요. 오! 곤충을 이용한 약과? 짜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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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고소해, 고소해입니다. 예천에 그 유명하다는 고소해. 미리 식량 자원으로 초청받는 바로 그 고소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예천에서는 이렇게 고소해 농가들이 많아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세계 엑스포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음식에 단백질 미래의 식량을 넣어서 이렇게 충분하게 영양분 섭취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야, 이거 좀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한번 드셔 보세요. 굉장히 고소해요. 제가 한번 먹어 볼까요? 예? 예? 우리 하늘양도 한번 먹어 볼래요? 먹어 볼까? 굉장히. 그럴까? 예. 먹어 볼까? 자, 아빠 같이. 무서워요. 자. 잡고서 고소해. 고소해. 맛은 어떨까요? 자. 맛있는데? 정말 고소해요. 네, 고소해. 그래서 이제 고소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그래서 오늘 고소한 약과를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실상부 곤충 도시 예천에 왔으니 식용 곤충을 맛보는 것이 인지상정. 식용 곤충 고소해를 넣어 더욱 맛있는 고소해 약과. 쫀득 달콤한 약과에 이렇게 고소한 고소해가 들어가 맛도 잡고 영양도 잡고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는 말씀. 드디어 완성된 고소해 약과 따끈한 전통차 한 잔과 함께라면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맛있는 한과와 고소해가 들어간 약과. 약과 우리 공주 뭐 먹을 거야? 나는 한과. 그럼 아빠는 고소해 약과. 그럼 맞춰볼까요? 맞춰볼까? 우와. 이거 왜? 진짜 달고 맛있어. 응? 이거. 야. 세상에. 저기 공주. 응? 한과 맛은 어때? 쫀득하고. 바삭하고. 바삭하고. 진짜 달아. 엄청 맛있어. 고소의 약과는요 어떤 맛이냐면 이 약과가 약간 좀 달콤하기도 한데 일반 약과보다는 조금 덜 달면서 더 고소합니다. 고소한데 고소해가 들어가서 더 고소합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한과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우리 농산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과는 유래가 있어요. 약이 되는 과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고소한 애벌레를 넣어서 더 고소하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영양 공급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약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맛있다. 하늘아, 응? 하늘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전통 한과 약과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나도 아빠랑 맛있는 거 만들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행복해. 무엇보다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더 좋다. 이거 맛있겠다. 아빠 좀 먹어. 입맛도 레트로 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과자 한과는 그 모습 그대로 흐르는 시간 속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때론 바삭하게, 때론 쫀득하게, 입속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그 맛. 여러분도 오늘 후식은 달콤한 주전부리 전통 한과 한 입 어떠세요? 겉바속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맛! 전통 한과 기가 막히네! 네, 경북 예천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곤충이 들어간 이색 한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고소해라는 이름의 식용 곤충이었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예, 뭐 고소해가 고소해서 고소해라고 네. 하니까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한과 만드는 분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천의 한과가 유명한 이유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우리 지역, 예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신토부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 신토부리를 활용하는 일이 늘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특히 학교나 복지관 같은 공공급식에서 이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라라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직송급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 좋네요. 직송급식. 네. 근데 직송급식하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바로 요즘 인기가 있는 코너죠. 바로 직송식탁인데요. 바로 따서 바로 해먹는 직송식탁이 오늘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면요. 사과 수확이 한창인 거창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 지금 우는 자만이 가벼운 몸을 가질 수 있다던데. 다이어트 보고 진짜 못해. 근데 왜 이렇게 배는 나와 있지? 색다른 사과 레시피가 필요해. 산맥이 사과밭을 품고 있는 거창 아주마을. 다섯 번째 직송식탁은 이곳에서 차려진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모신. 그러면 한 나무에 보통 이 사과가 몇 개 정도 수확이 되나요? 보통 한 7년생 정도 되면은 한 200개 정도. 200개. 저는 제가 생각한 사과나무는 정말 이렇게 사과나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 원래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건가요? 재배 방식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나무 키우듯이 나무를 키웠고 대신에 간격이 지금 이 세 개 간격에 나무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간격을 좁히고 나무를 위로 키우면서 수확량도 늘리고 일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지금 이쪽은 잎이 없죠? 네. 이쪽 사과는 잎이 없고 이쪽 사과는 위에 잎이 쪽 있고 네. 잎을 다 따줘야 돼요. 아, 이걸 따줘야 되는군요. 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잎이 있던 자리는 색깔이 안 들었잖아요. 여기는 아직 한참 네. 멀었네, 그렇죠? 한 보름 정도는 더 있어야지 색깔이 날 거예요. 수확할 때는 이제 밑을 잡고 꼭지 부분에 엄지를 넣고 위로 당겨줍니다. 아, 위로 당겨서? 네, 위로. 보통 마트에서 보면은 사과가 이렇게 뽀얗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빛나 있잖아요. 링처럼. 빛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사과가 뽀얀 이유가 석회보르도액이라는 거를 살포를 해요. 닦아서 보시면은 네. 마트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우와! 보통 14브리스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 또 되면은 이때가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I like you and I'm hoping that you like me. I like you and I'm hoping that you like me. 지금 이제 색깔이 나는 시기라서 빨간 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뒤쪽이 또 뭐... 여기 찾았어요. 어, 되게 잘 찾으시네요. And I'm hoping that you like me. I like you.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과, 따는 맛이 있다. 그런데 제가 사과를 네. 네. 정말 질리도록 먹고 있거든요. 그냥 과일로만. 그래서 좀 지긋지긋한데 뭔가 사과를 좀 맛있고 특별하게 먹을 수는 없을까요?
그럼 사과를 이용한 요리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보러 가실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 전에 텃밭에서 이제 저희 먹을 요리에 쓸 재료들을 수확해서 가야 돼요. 우와, 상추도 있네. 상추, 깻잎, 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와, 여기 방울토마토. 요 정도면은 새콤한 맛이 좀 강해요. 노랑색이요? 네. 노랑색 오이. 아, 뿌리채로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잎만 뽑는 거구나. 네. 하늘 또 뿌리가 있으면은 계속 자라나니까. 아, 계속 자라나니까. 지금 이게 아스파라거스니까. 엄청 크다. 와, 저 손이 엄청 빨라요. 이거 사람을 좀 가리나 봐요. 뉴질랜드에서 귀농을 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8년 동안 이제 주방장으로 일을 했었고 지금 귀국해서는 농부로 일하고 있고요. 채소랑 과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한국인 입맛에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사과가 되게 맛이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채소랑 과일들로 이제 요리를 해보고 싶고 좀 더 다른 요리를 개발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기농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사과즙 올린 거랑 사과 퓨레랑 같이 섞은 거거든요. 그릇이 따로 필요가 없네요. 너무 예뻐요. 사과 이렇게 담아서 먹으니까. 제 따로 설거지가 필요가 없죠. 그렇네요. 사과로 만든 볶음밥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드실 때 사과 옆에 속 있잖아요. 아, 같이 그치. 좀 긁어가지고 드시면 좀 더 사과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 사과의 새콤달콤한 향이랑 의외로 밥이랑 잘 어울리면 따로 후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먹고 나서 남은 컵 그대로 이제 후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어요. 먹고 뚜껑 먹고. 네. 중간중간 씹히는 사과가 진짜 너무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이 좋네요. 맛있죠? 사과 퓨레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밥그릇까지 먹어보긴 처음이네요. 오늘은 사과 그릇까지 잘 먹었다. 설거지를 하지 않기 위해. 네. 설거지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 좋습니다. 네, 생김새도 예쁘고 맛까지 있는 사과볶음밥 맛있게 맛보고 왔습니다. 볶음밥 하실 때는요, 칠리소스나 데리야끼 소스가 어울리고요. 또 간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메뉴 자체가 뉴질랜드 해외에서 일했던 셰프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국적인 매력이 있었고요. 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사과볶음밥, 바로 직송식당에서 맛있게 맛보고 왔습니다. 네, 잘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다민이 얘기입니다. 다민이 방송 보고 떠올랐어요. 무지개 보고 싶다고.
어떡하니 사줄 수도 없고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무지개를 가지 말라고 울부짖던 다민이가 또 울었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또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포털사이트 검색해보니까요. 무지개 만들기가 연관 검색어 있더라고요. 한번 부모님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2604번님. 오늘 저희 5살 딸이 쓰레기를 같이 버렸다고 집사람이 사진을 보내주네요. 오늘은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딸 칭찬해줘야겠습니다. 저희 딸 기특하죠? 하셨어요. 야. 다섯 살 딸보다 제가 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가에 가면 네. 제가 잘 안 도와드리겠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유리 씨가 다섯 살 따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효녀입니다.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92님,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해서 저녁에 어묵탕을 준비했네요. 벌써 따뜻한 게 먹고 싶어지는 걸 보니까요. 가을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네, 금세 날이 좀 선선해졌는데 뜨끈하니 맛있겠네요. 네, 뭐 칼칼하게 먹어도 맛있고 뭐 고추냉이 간장해서 찍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다음은요. 1753번님. 오늘 저녁 메뉴는 숙주 대패 삼겹입니다. 맛있겠죠? 드시러 오이소 하셨어요. 예. 안주로 딱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보통 두꺼운 삼겹살보다는 대패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곡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금산면에 사는 김옥진님인데요. 김치를 담그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저녁은 핫도그를 먹습니다. 간단히 때우는 한 끼인데요. 신청곡은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25분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장군차의 김치를 녹이다 무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이용권을, 도심 속의 휴식공간 심산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